제가 사용하는 이남 빌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하는 건 원펀맨 막 인피 주고 신성액은 주고 고연포 주는 제드가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암살자를 버프시키는 솔라리나 이온충격기나 이제 솔라리나 이온충격기 지크를 가는 형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그렇기 때문에 첫 템은 아무거나 집어도 돼요. 첫 템은 음전자 집어도 되고 슬컨지 집어도 되고 곡궁 집어도 좋고 뭐 크게 상관없는데. 먹잇감을 찾아서. 제드는 근데 좀 갖고 있기가 불편해요. 이거는 슬컨지여가지고 슬컨지 가지고 제드한테 쓸 템이 없거든요. 저거는 이제 배를 갈라야 되는데 이성 찍을 바에 미리 배 가르는 게 낫겠죠? 이제 아이템을 플레이하면서 이 아이템으로 무얼 가야 될지 조합을 미리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슬컨지랑 운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드는 나중에 팔아도 됩니다. 지금은 안 팔아도 되고 일단 카직스 중간 다리를 건널 카직스 공허 시너지로 하나 갖고 있고 쉔을 지금 존버하는 건 좀 에반데 분명히 높게 빠르게 갑시다. 어차피 저는 지금 원래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정답을 내리고 플레이하는 거라 이남을 할 거라는 무조건 갖고 가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일단 솔라리 하나 생겼죠? 와우, 근데 이거 베인이랑 모았으면은 제국 아니 귀족 시너지 받았을 텐데 까비요. 일단은 할 수 있는 시너지가 없는데. 일단 제드 솔라리로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루시안이랑 급으 가겠습니다. 아예 귀족 쪽은 좀 거르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아까 제가 말했던 포프용으로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게 제 플레이 방식은 케넨한테 약간 몰빵하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케넨도 물론 치명타가 이제 그 암살자라서 그게 안 터지긴 하지만 뒷라인에서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고 이제 지크 같은 경우는 체력이 오르고 공격력이랑 그리고 이온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스킬 피해량이랑 맞아 그리고 솔라리 같은 경우는 스킬 피해량이랑 방어력이 오르기 때문에 방어력 마저 모두 챙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약간 버프하면서 하면은 엄청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빨리 랩업 살짝 하고 싶은데 제가 쉔을 모아놔가지고 이거는 랩업을 빨리 갈게요. 1, 2 일단 쉔이랑 지금 제드 넣는 거는 진짜 절대 안 좋은 선택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연승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도 벌써 모으고 있네. 거진 원툴 원툴. 원래는 이렇게 가는 사람 많으면 가면 안 돼요. 유동적으로 해야 돼요. 아 여기서 선택
제드를 사면은 이성이 찍어가지고 배 가르면 너무 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만 이걸 팔고 이거 넣고 이렇게 가 이거를 가렌을 사서 넣고 제드를 하나 삽니다. 그 다음에 솔라리는 루시안 줄게요. 제드한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제드 표창 효율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억지로 만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루시안 같은 약간 미리 배가를 캐릭터에다가 주로 넣어놓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미리 사두면서 필드 같은 것들 확률을 올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음전자가 있기 때문에 슬큰지를 집으면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되는데 뭐 복궁 집어도 되고요. 다행히 슬큰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이온 충격기가 초반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후방 뒷열을 이온 충격기까지 플러스로 이제 스킬을 썼을 때 트타나 루시안 같은 경우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호호. 이거를 팔고 슬큰제다가 음전자. 여기서 카직스 사고 카사딘 사고 그리고 불칙 팔고 레벨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막 연승 달리는 방법 있고 빨리 레벨업 해가지고 아칼리 뭐 뽑는 확률 없는 느낌도 있는데 체력이 낮으면은 이제 다음 회전 초반 때 아칼리 뽑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크게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굳이 막 연승하고 싶지 않아. 안 한 이유는 만일 레벨업을 했을 경우에 하나 넣어서 받을 수 있는 시너지 자체가 모자랐던 게 컸어요. 지금 귀족을 안 가고 뭐 딴 거였고 하나를 추가해갖고 이득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런 경우는 당연히 레벨업을 했겠지만 방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했죠. 이건 귀족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제 포기해. 이것도 나중에 카직스 팩 가를 거니까 기본적인 조합은 제가 한 건 7레벨 원소술사 3개에다가 산인자를 산인자에다가 삼암살장 그걸 기본으로 갖고 갑니다. 템은 크죠 당연히. 근데 그 템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하는 건 이제 자기 역량이고. 뒤집개는 이거 할 때 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이템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가, 그러니까 뒤집개는 후반형이고 아이템은 지금 당장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졸라 콜라곰 하고 싶다. 미친 레오나에다가 콜라곰. 하지만 안 합니다. 그냥 이건 알아서 잡기 때문에 놔둡시다. 보통 제가 뒤집게 집을 때는 완성템이 확실히 나오는 게 아니고 애매하고 그리고 비싼 접시가 갖고 있을 때 1원짜리 말고 한 3원 4원짜리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짓고 아니면은 웬만하면 잘 안 짓는 편이에요. 이러면은
제드에다가 고연포 하나 정도. 왜냐면은 요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연포 하나 정도. 이 BF는 이제 자베를 집어서 지크까지 3버프. 이오는 버프라고 하긴 애매한데 아무튼 버프 주는 형태로. 여기서 한번 체크해야 돼요. 뭐 가고 있나. 제드 한 명. 딱 보니까 니남 한 명이죠 지금. 제드는 무조건 사줘야 되고, 이거는 신성의 건 가는 제드가 아니라서 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 팔고 이렇게 가서 3 암살을 챙긴 다음에 이 자리가 정말 하나가 없다. 나보 팔았지 방금? 왜 공허가 안 되지? 원래 공허 없었지? 내가 맛이 갔나 봐. 내가 순간 맛이 가가지고 배치도 잘못했어. 나 갑자기 뭐가 이상한 줄 알고 쫄았어요 지금. 아 깜짝 놀랐어. 나 순간 뭐 판 줄 알았어 넥사이 같은 거. 휴 다행스. 이거 할 때는 일단 쉔이랑 제드는 무조건 삼성 찍을 거라서 제드는 나올 때마다 사주고요. 지금은 팔기가 애매하네요. 이러면은 캐넨이나 애니비아 뜨면 원소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배치 바꾸고 카사딘이랑 베이가를 아니 이걸 몰아줄게요. 브랜드 여기는 저랑 비슷하네요 거의. 이 사람이 저랑 똑같은 거 가는 거 같아. 뭐 안정성으로 하자면은 제 버프 암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아 내 이자! 이겼으면 이전데. 이거 신 팔까 말까 고민 중. 놔두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러면 제드 두 개.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10 여기는 6 12원 레벨을 딱 3번 하면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집어넣으면은 이제 브랜드 하나를 넣을 텐데 브랜드 하나를 넣을 가치가 있나 생각해보면은 딱히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거 하나로 이길 확률이 올라가고 6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 아칼리가 뜰 확률이 좀 있어. 오잉? 아칼리 뜰 확률 업까지 생각하면 나쁜 초이스는 아니고 스펙 사놔서 제드 나올 확률 올리고. 일단 경쟁자는 한 명이에요. 약간 3명 한 명까진 괜찮아. 3명이면은 제가 포기하는 편이에요. 저까지 앞에서 이거는 BF 곡궁 아니면 뭐 아무거나 집어도 돼요. 연운 집으면은 아칼리한테 집어넣을 수 있고요. BF나 이제 스틸큰지 집으면 아칼리한테 넣을 수 있고. 나는 BF가 먹고 싶네요. 제발 BF가 먹고 싶다. 나이스. 아 알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아 나 다 1등 해야겠다. 큰일 났다. 나를 막을 수 없지. 다음에 이러면은 좀 다르지. 이러면은 이제 공허로 한 턴 생기기 때문에 삼암살이랑 이거 팔고 이거나 팔고 이자 챙기면서. 어 잠깐만. 어 나 비프 갖고 있었네. 어 자벨 먹었어야 됐네. 오. 어 뭐야.
이러면은 질 것 같으면 인피제드 넣을게요. 아니면은 크림락까지 볼게요. 어 잠깐만 신 들어갔어. 아 나 지금 당황했다. 이닌자 만들어버렸다. 창고 확인을 잘 합시다. 아 이겨서 다행이다. 아 나 이거에 당황했어. 어? 어? 왜 내 창고에 비프가 있지? 난 자배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었나? 당연히. 이러면 리롤 같이 있어 충분히 한번 이산드라 한번 같이 없었어. 리롤 왜 굴렸는지 모르겠어. 후회 중.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 버프용 그게 베이스의 기준이 제드를 삼성을 찍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게임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강하게 하는 그런 게 더 센 게 더 안정적이거든요. 지금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운 좋게 제드가 나왔지만 제드가 안 나오면은 결국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칠레 타이밍 잘 보고요. 7레벨에 완성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원래는 7레벨을 좀 달고 나서 8레벨로 가지 않고 웬만하면은 7레벨에 리롤로 아칼리 2성이랑 제드 3성이랑 그 케넨 2성을 웬만하면 찍는 편이에요. 이제는 괜찮은데 크립까지만 보고 갈게요. 저는 이 판은 버프로 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나의 컨셉은 죽지 않았어. 오케이 오른쪽에 정리해놓자. 약간 중간 단계를 거의 웬만하면은 공허나 암살자 쪽으로 삼암살자 맞추면서 좀 가는 거야. 오 딱 자벨 떴어. 미친 미르띠 여는 떴어. 주워 담을 수 없어. 이거는 좀 템도 사기적으로 잘 떴다. 일단 버프 3종 세트 버프에다가 이거 가고 이거 간 다음에 이제 카사딘을 아웃시키고 이거 팔고 캔을 산다. 이거는 원소보다는 지금이 더 셀 것 같아요. 그리고 뽕 하나 미리 줄게요. 아 렉사이는 좀 사기 그래. 어차피 팔거라 좀 사기 아까워. 이거 어차피 딱히 별로 질것 같지 않아. 좀 엄청 잘 풀린 이나민 느낌이 있긴 해요. 제가 지금 1등은 지금 피는 1등이지만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잘 돼? 아 이거 주작인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어? 아칼리는 그니까 좀 제 스타일이 후달릴 때 막 달려요. 그니까 피가 한 최대한 각을 봐. 최대한 피 한 20, 30까지 각을 본 다음에 이때다 싶을 때 예를 들어 지금 피가 30이야 20이야 그러면은 레벨업 20 누르고 리롤 굴려가지고 아칼리 어떻게 해서든 찾아요. 여기는 일단 수호자 시너지. 솔직히 여기 져야 됐거든 내가. 근데 이게 사기였어. 그렇지. 졌네.
머쓱. 이제는 굳이 리롤 굴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레벨업 두 번 누르고 굳이 봅니다. 수호자 시너지는 원래 그렇게까지는 카운터 잘 안 되지 않아. 아니 그게 다 결과론인 게 50골 다 꽈로받고 안 나오면 그냥 안 될 판인 거야. 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거는 그냥 안 될 판인 거지. 사실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기는 게 이상한 거지. 애초에 이게 실력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운빨을 보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이랑 다르게 롤 같은 경우는 브론즈가 챌린저를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이 게임은 운만 좋으면 브론즈가 챌린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 그걸 확률로 막 뭘 단정 지으면 안 돼. 아 용발도 미쳤구요. 제가 먹을 거는 곡궁. 곡궁 먹고 싶네요. 용발톱 먹어도 좋아. 이거는 앰리비아지. 호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될 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애니비아는 졸라 핵심 캐릭이지. 여기서 레벨업 한번 달립니다. 두번 땅땅 리를 굴리해요. 한번 나왔죠? 이러면은 초가스 팔고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캐넨 이거 넣고 첸 이렇게 하면 완성. 그리고 버프를 여기다가 그리고 쇼진을 애니비아에다가 끝. 이 다음에 이제 패치 볼게요. 그 다음에 아칼리 나올 확률 업하기 때문에 드레이븐을 미리 사둡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캐넨이 엄청 역할이 크죠? 캐넨 약간 방어력, 체력 마저 다 들어가면서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를 사서 쇼진을 안 줬던 이유는 그 3 원수 했을 때 리산드라 가치랑 에니비아 가치랑 엄청 달라요.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나 3원소는 몰빵하고 진영 보면은 오른쪽으로 몰빵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리롤 굴리면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 솔직히 졸라 여유롭거든. 아칼리 뜰 확률이 지금 뽑을 게 아칼리랑 캐넨인데 브랜드 뜰 확률이 8렙에 더 높아요. 원래는 리롤 굴려야 돼요. 원래는 리롤 굴리는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은 여기서 레벨업 합니다. 여기서 카서스까지 사서 애니비알 나올 확률 업. 이제는 그냥 강화만 하면 돼요. 애니비아가 좋은 이유가 애니비아 공급기가 공속 감소가 달려있고 피해량이 커서 엄청 사기예요. 5코 중에 저는 스윙급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애니비아는 죽어도 공급기가 남아. 성능이 말이 안 되지. 일성 랭가보다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레벨업. 지금은 미리 이걸 안 팔고 레벨업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아칼리랑 애니비아 조금만 다 뜨라고. 원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요. 만일 7렙에서 지금 조합이 완성됐잖아요. 리산드라 대신 애니비아가 베스트고 그러면은 이제 암살자 한 칸이 남는데 보통 파이크 아니면은 이블린 쓰거든요. 이블린을 쓰면은 악마 시너지를 챙길 수 있어요. 두 명이서. 그래서 좋고 이제 파이크를 넣으면 광역 CC를 넣을 수 있어서 좋고.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블린을 자주 씁니다. 아 템이 미쳤는데?
맞아 맞아. 자, 뒷심이 미쳤지. 호야. 니를 좀 굴려볼게요. 아칼리 하나면은 기드. 그리고 총검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애니비아. 애니비아가 1초라도 빨리 궁 쓰면은 그 대결은 자연스럽게 승리했다고 보면 돼요. 저항이 거세다. 치명타 빵. TF 안되지. 여기는 6렙이네요. 약간 리롤 굴리면서 총잡이 볼빵했네요. 삼성 이 판은 진짜 잘된 판이야. 근데 비교가 넘사벽이야. 여기서는 살살 와 뭐지? 아니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케넨이 이성이 아닌 게 너무 아쉬운데. 카직스 파이크 넣었잖아. 하나 없어. 이걸로 일정 못하면은 안 될 판인 거지. 아, 한 칸 비워도 돼. 이 정도 한 칸은 자비다. 나의 자비를 받아라. 솔직히 손가락 까딱하기가 좀 귀찮아 지금. 나 근데 이블린 안 샀다. 투 애니비아. 왠지 나올 것 같아. 이게 따다다다. 하. 오! 오! 스웨인 여기가 쓸 것 같아. 스웨인 사둡시다. 안 쓰더라도 사둡시다. 안돼 애니비아. 눈페이크 하나 더 있음. 와 여기 저항이 거세다. 삼성 총잡이의 저항이 거세다. 심지어 아이템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애니비아 먹으면 애니비아 이동. 아니면은 잠깐 내 있는 아이템이 연운 줘도 돼. 이게 남는다고? 이걸 남긴다고? 하! 일성이랑 그리고 이성 애니비아랑 존재감이 너무 달라. 그냥 친건데? 버프를 줄 애가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하! 하! 아 이거는 돈 쓸게. 집 빨리 죽여버리고 싶어. 가자. 와 애니비아 멋있다. 어 우리 애니비아, 우리 애니비아 괴롭히지 마세요 아저씨. 아 저항이 거세다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상대하면 되냐면
아까 말해줄라 했는데 죽어버렸네. 그니까 오른쪽 패치를 했으면 안 돼요. 아트록스 있을 때는 아트록스랑 최대한 멀어져야 돼가지고 원래 패치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으로 돌고 스윈 안쪽하고 이거 안쪽 두 개 두고 스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왼쪽 네 개 다섯 개 근데 여기 상대로는 안 좋았어요. 이거는 내가 오른쪽으로 돌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암살자가 좋지만 2성 애니비아가 있기 때문에 질량 보시죠. 어 뭐야 애니비아 질량. 어 뭐야 이렇게 적지. 아 이렇게 적지. 모렐로 와 와우 와우. 아, 무튼 공속 감소가 왜 사기냐면 이 게임은 때려야 만화가 차는데 공속 감소되면 때리질 못해. 아 이거 너무한데 이거 잠깐만 꼬꼬님 아이템 뭐야? 모렐로네. 야 모렐로 애니비아 무섭지. 하지만 아니. 이거는 좀 손가락 움직이기 좀 귀찮아. 어차피 잡을 텐데 굳이 나의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나? 이거는 끝나고 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스윈 2성 뚫려요. 이건 오른쪽 배치가 나왔는데 그냥 중앙 배치로 갈게요. 이거 스윈 2성이 왜 뜨려고 하지? 애니비아가 궁을 쓰면은 스타가 평타가 안 나가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잘 됐네요.